오늘 먹을 음식은 간짜장이랑 탕수육 나 홀로 세트 14,000원 바로 시켜서 할게요. 사실 탕수육 원래 양이 적어가지고 제가 왔는데 맛이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두 개만 집어 먹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그럼 바로 먹으시도록 할게요. 저는 반 부먹을 합니다. 저는 사실 둘 다 좋아해요. 다 먹습니다. 소스는 앞에 놔둘게요. 뭔가 광고처럼 이쁘게 부는 건 어렵군요. 그럼 이제 진짜 먹방을 시작으로 합시다. 탕수육부터. 역시 고기는 그냥 맛있어. 오우 얘들아, 여기 짜장면 1인 세트가 12,000원인데 간짜장에서 2,000원 더 붙었어요. 그게 참 아쉬워. 간짜장은 짜장을 볶아서 2,000원 더 받는 거군요. 나는 그냥 따로 줘서 2,000원 더 받는 줄 알았네. 아, 그렇구나. 생각해보니까 말이 안 되네요. 따로 주는데 2,000원 더 받는 거면 그건 맞죠. 문제 있는 거지. 오랜만에 짜장면 먹어서 그런가? 행복하군요. 그리고 제가 원래 간짜장 자주 안 먹거든요. 저 간짜장 생각해보니까 내 인생 처음 간짜장인 것 같아. 간짜장 원래 이렇게 부들부들한 맛인가요? 뭔가 면이 윤기 있어. 원래 부들부들하군요. 아, 기름에 볶은 거라서. 아, 항상 짜장면 아니면 짬뽕밖에 안 먹어봐가지고 간짜장 뭔가 새롭네요. 이게 지금 영상으로 봤을 땐 윤기가 없어 보이는데 먹으면서 면에 있는 그 기름기가 느껴져요. 저 유튜브 2만 구독자 때 간짜장 먹었군요. 세상에, 여기 간짜장이 이상한가? 뭔가 여기 간짜장은 기억이 남을 맛이야. 진짜 탕수육은 저도 좀 의심이 되네요. 아, 근데 어제 한 거나 뭐 그런 건 아닐 거예요, 여러분. 맛있긴 한데 뭔가 살짝 눅눅한 기분.
반가워요, 반갑습니다. 근데 중국집이 원래 9시에 문을 닫잖아요. 제가 9시 먹방이라서 늘 뭔가 마감 시간에 배달을 할 수밖에 없으니까 이런 건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맛있으면 되지 뭐. 근데 여기 좀 단무지가 아쉬워요. 단무지가 그거는 반도 아니고 내가 봤을 때 중간에 김밥용 단무지 쓰고 반틈 또 이렇게 자른 그런 느낌. 단무지 정말 수상합니다. 그래서 옷좀더 올리도록 할게요. 그러면 저이 정도면 괜찮게 생기지 않았나요? 면다 먹고 비벼 먹읍시다. 밥이요. 아, 집에 밥이 있거든요. 여러분, 먹방은 하더라도 칭찬만 할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이게 단점이 있으면 장점도 있고, 장점이 있으면 또 단점이 어유, 저런 저런. 그런 겁니다. 어우. 여러분, 그거 아시나요? 중국집이 진짜 장사를 잘해요. 짜장면을 먹으면 짬뽕을 먹고 싶어서 뭔가 내일도 중국집을 시키게 만드는? 짬뽕 국물 땡기네, 와. 근데 신기한 게 또, 짬뽕 먹으면 또 짜장면 먹고 싶습니다. 그래서 왠지 짬짜면은 나홀로 세트가 없는 것 같아요. 저 아이돌 연습생 아니에요, 여러분. 근데 생각해보니까 누런 종이니 고마워요. 오, 저 같은 사람 9명으로 구성된 그런 빅배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아이돌 나오면 뭔가 신기하겠다. 아, 그래도 아이돌인데 먹는 아이돌이라기보다는 이제 노래 부르는, 먹으면서 노래 부르는 거죠. I'm so sorry, but I love you, 나의 배. 이런 식으로. Fantastic, my 배. 이런 식으로 이제 뭔가 배를 썩어가면서 노래를 부르면 괜찮지 않을까. 막그 있잖아요. 배배배. 뜬뜨든 이러면서 이 노래도 막 부르고. 그렇군요. 아, 일부러
제가 그룹 이름을 빅배, 병진이 같은 그 사람 9명으로 5명에 해서 그룹 이름은 빅배로 하고 노래는 뭐 판타스틱 마이베 뭐 아니면은 뭐 베베베 이런 식으로 아 그런 식으로 노래 지으면 괜찮겠네. 생각으로 인기도 좀 있을 수도 있어요. 취향 저격이란 게 있지 않습니까? 아 빅병진은 좀 뭔가 이상 뭔가 아 맞네 빅병진 같은 뭔가 병진을 넣어야 되나? 너무 나쁜 말 하지 말아. 빅배 밥만 잘 먹더라. 밥만 잘 먹더라 진짜 노래가 있습니다. 근데 진짜 아이돌계의 판문파탈 같은 존재. 병진 소년다. 안 돼. 어? 그러면 BTS인가요? 병진 소년단? BJS. 여러분 다들 장난입니다. 절대 진지하게 듣지 말아주세요. 있으면 큰일 나. 맞아요 여러분 남는 짜장에 밥 비벼주세요. 맛있어. 게다가 진짜 이게 그냥 짜장만 먹었으면 충분히 물릴 법도 했는데 새콤달콤 탕수육이랑 같이 먹으니까 괜찮네요. 배너원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아 괜히 이 얘기 했나봐. 지금 채팅창이 여러분 고양이 탕수육 아닙니다. 저 탕수육 아니에요. 탕수육 이게 마지막 하나입니다. 이거 탕수육 아니에요 여러분. 안돼 고양이 한입 주면 안돼 고양이 한입 주면 큰일 나요. 먹방 끝에 빠이!